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채널 아트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아트는 유튜브 채널 상단에 보이는 배너 이미지입니다. 자신의 채널을 나타내는 광고 배너 자리라고 할까요? 보통 적당한 이미지와 채널명, 문구 등을 적습니다. 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간단하게 키노트로 로고 만드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픽 툴 등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은 분께 추천드릴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캔바 사이트입니다. 호주 사이트고요. 하지만 한글 사이트도 제공하고 한글 폰트도 제공해줘서 이용하기 편합니다. 한정된 기능이지만 무료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물론 유료 버전이 기본입니다. 다양한 이미지, 사진 폰트 등을 제공해주고 각종 소셜 이미지 작업, 전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도 있으며 계속 새로운 디자인이 올라오는 것 같아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채널 아트용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채널 아트를 올릴 때 주의할 점이 각 기기마다 위치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모바일용, PC용 등에 따라 위치가 다릅니다. 아래 적은 링크를 참고해서 템플릿을 하나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캔바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회원 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아트를 검색해 보았고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원하는 문구를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헤이디 클라우드를 잘 적고요. 원하는 폰트를 찾아서 적당하게 사이즈 등을 조절합니다. 한글 폰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료 버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잘 살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 위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도 변경하고 싶습니다. 요소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을 합니다. 이제 완성을 했고요.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업로드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업로드된 상태이고요. 그 템플릿을 우측 화면으로 옮겨서 사이즈를 잘 맞춰 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투명도를 클릭을 해서 제가 만든 이미지가 그 사이즈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템플릿을 이용해서 위치를 잘 설정한 후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저용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너무 크면 유튜브 채널 아트란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운되고 있죠? 이제 다운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유튜브로 가서 올려볼게요. 채널로 이동합니다. 내 채널로 가서 현재 있는 채널 아트 우측 선단으로 커서를 대면 사진기 모양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면 지금 화면처럼 업로드 화면이 나오고요. 올릴 수 있는 최대 파일 크기는 6메가, 이미지 크기는 2560x1440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죠. 이제 올렸을 때 각 기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측에 보면 자동 보정이 있는데요. 해봤는데 뭐가 변동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동 변동을 보정을 선택하고 업로드를 완료합니다. 업로드가 이제 완료되었고요. 전에 제가 키노트에서 만든 채널 아트가 좀 전에 만든 캔바에서 만든 이미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본 것처럼 편하고 빠르게 디자인해서 채널 아트 등을 만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캔바는 이렇게 몇 개 이미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간혹 다운로드 할 때 일부러 나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무료인지 잘 보고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유료면 물론 다양한 기능과 자료를 이용해서 디자인할 수 있으니 더 좋겠죠. 가격은 지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등이 뜨면서 같이 뜨는 산업군이 이미지 제작, 음악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캔바 같은 사이트가 국내외 여럿 있는데요. 제가 캔바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첫째, 무료고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외국 사이트지만 한글 제공, 한글 포트를 제공하고요.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에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용할 때는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템플릿 등을 보면서 디자인 공부나 응용해서 자기가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양한 기능과 필요성이 많아지면 유료도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30일 무료 체험도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아트를 캔바에서 손쉽게 만들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